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신 정보통신입니다. 대신 정보통신.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340원입니다. 바닥 34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을 너희들이 몇 년만 가지고 가면 너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은 재무구조가 뭐 이렇게 1000%까지 수익이 날 정도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뭐 좋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란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 오히려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은 이렇게 1000%가 터지지 않고요. 싸구려 종목, 잡주, 동전주 이런 종목들이 1000%의 수익을 내는 이유가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압니다. 동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다. 너희들 나한테 교육받은 내용대로 투자만 한다면, 교육받은 내용대로 이 종목은 분명히 큰 수익을 너희들한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던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갈 테지만,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서 그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500% 1000% 이렇게 크게 끌고 올라오면서 흔들어제끼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다 압니다. 자, 왼쪽에 저희 카페의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렇게 종목이 있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100%에서 300% 예측, 100%에서 400% 예측, 100%에서 500% 예측하는 종목 중에 지금은 95% 오르고 있고 140% 올라 있는 이런 종목을 추가 반등이 더 온다라고 해도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대신정보통신처럼 이렇게 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정보통신이 왜 바닥 340원이면 여기가 340원입니다. 완전 바닥이죠. 왜이 종목이 바닥에서 340원 바닥을 치고 정확히 1000%, 3415원, 내서 20원, 최고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런 종목 300원짜리를 1000원대서부터 3000원대까지, 주식카페를 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작전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카페와 연계를 해서 서로 악어와 악어새가 돼서 상호 협조하에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고 있다. 동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신 분은 피눈물을 흘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의 재무구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들어가서 판단을 하면 굳이 300원짜리가 1000%가 올라서 3400%까지 올랐는데 이런 구간에 이런 종목을 굳이 목숨 걸고
비싸게 살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 3,400원에서 1,000원, 500원, 300원 때까지 떨어지니 이 얼마나 싼가, 아, 이런 마음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을 현혹해서 이 종목을 눈탱이를 치고 있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신정보통신을 왜 바닥 340원에서 바닥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가?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2-3천원 이 금액대에서 매수를 하면 위험한 이유를 저희 카페에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몇천만원 몇억을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만원 아끼고 세상에서 세력들한테 내 피 같은 돈을 헌납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만든 카페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정말 원금 포함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안겨주었던 그런 종목인가,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한 겁니다. 여기 대신정보통신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요, 맨 뒤로 넘어가면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10월 달에 하기 이전에 제가 블로그 활동을 먼저 했었습니다. 여기 2012년도죠. 자, 이때 카페를 제가 블로그에서 카페를 차리면서 대신정보통신이 바닥 340원대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305% 상승 후 하락 중인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 시황 정보를 제가 여기다가 제공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니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대신은 카페 개설 이전에 블로그 분석주입니다. 작년 10월 9일 분석주이고요. 분석 이후 305% 급등을 준 종목입니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대신정보통신 다시 300% 올랐다가 조정이 끝나가는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다시 2차 63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조정이 끝나고 자, 300원대에서 300% 올랐다가 600원까지 떨어지니까 2차 매수 의견을 630원에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2%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분석대로 정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곧 올 것이다. 해당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다시 600원이 상한가 쳐가지고 201% 수익을 내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결국은 원금 포함해서 1000%의 수익을 안겨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동종목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드리면은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 바닥 300원대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낀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수익이 날 종목이다. 예측하고 몇 년만 기다려라. 그렇게 바닥에서 홀딩했었던 그런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자,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바닥에서 물건을 끌고 올라오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덤태기 씌우는,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 종목 게시판에 가면 이 종목을 열심히 바람몰이를 하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한 게시판 작업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은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뇌물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하락이 오면서 이전에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럴 확률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악덕 업자들한테 속아서 내 피 같은 돈을 헌납하지 말라. 제 이야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훗날 크게 후회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제 이야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